라인 좋습니다. 이 상대 선수는 최근에 들어서 뭐 개인 투어면 개인 투어, 팀 리그 뭐 할 거 없이 다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3라운드 지금 단식에서는 이전 전승이고요. 2.889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성공률이 무려 75%. 굉장합니다. 좋습니다. 깨치기 컨트롤 잘했고요. 어제도 이 상대 선수가 3세트에 나와서 블루언젤스의 사파타를 상대로 4이닝 만에 15-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큐가 최근에 뜨겁습니다. 자, 옆 돌리기. 파란 공의 위치가 득점이죠. 잘 피했죠. 저 이제 파란 볼 어떻게 공략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처럼 아예 안 내려가게 두껍게 네. 컨트롤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밑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확률상의 개인 차죠. 상대의 상대는 상대에게 상대. 어렵네요. 네. 예. 어지럽네요. 자, 노란 볼 뒤돌리기. 포쿠션의 형태로 속도 조절 잘 했나요? 여기서 좋아요. 아, 굉장합니다. 미세 컨트롤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이 상대도 뭐 조만간 우승할 거다. 그런 평가가 그렇죠. 지배적이죠. 예. 편안한 속도로 대회전 옆 돌리기 대회전 괜찮아 보이죠? 네, 자 올라오면서 득점 됐습니다. 네, 칭찬하고 나면 거기서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칭찬하고 나서 아차 있는데 네. 역시 이 상대 기세가 좋군요. 지금 같은 옆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직접 맞는 것보다 뒤에서 네. 끝오름 현상으로 맞는 모양이 훨씬 더 다음 배치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옆돌리기 끌어서 회전 양 좋죠. 네.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가 뭘 하기도 전에 그죠? 뭐 끝내버릴 기세의 이 상대 선수입니다. 아,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 지금은 조금은 난해한 배치입니다. 아, 옆돌리기를 지금 끌어서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도 쳐다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비껴치기 네. 길게 비껴치기를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당점의 방향이 이게 뒤돌리기가 방크샷을 쳤군요. 뱅크! 대단합니다. 네. 결정타인데요. 이거 정말 결정타입니다. 저는 이거 얇게 칠려도 잘못 친 건가 순간 잠깐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설마 뭐 네. 이 상대 선수가 3뱅크 샷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와 이거는 앉아있는 푸영린의 길을 빼는 듯한 플레이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인가요? 정말 귀엽습니다. 옆돌리기 무난한 배치입니다. 아, 여기서 실수하네요. 비교적 여태까지 쳐온 배치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았는데 네. 항상 이게 뭔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하는 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짧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 퍼펙트 큐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예.